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그 말은 문제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치유자세요. 치료는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생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치료. 그래서 항암 치료제지 항암 치유제는 아니에요. 고혈압 치료제지 고혈압 치유제. 치유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사를 바꿔서 설명을 먼저 하고 치유자로 부르시면 그러면 치료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간 의사하고 같은 차원이 돼버려요. 그렇죠. 치유는 안 하시고 자꾸 치료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자 핵.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여기 있고 전자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원자 핵을 확대해보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뭉쳐있다. 저거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저렇게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왜 저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이 양성자들은 양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저렇게 붙어 있을 수가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자 핵은 저렇게 존재하고 있다.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핵력이라고 부른다. 보세요. 다 잊어버렸잖아. 핵력이라고 부른다. 근데 핵력은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는가? 과학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핵력은 존재해.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배우신 자연 치유력, 그건 존재해. 그렇죠? 그러면 자연 치유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모른다. 하여튼 무조건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이것도 기적이야. 기적이야. 이 원자 핵, 모든 원자 핵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어. 우리 몸도 물질이야. 그러므로 우리 몸도 원자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그 힘, 핵력이 우리를 뭐 하지 않게? 폭발하지 않게. 우리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거지 뭐.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자력이, 핵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예요? 우린 없어.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없었어, 없었다니까. 그거를 이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자, 이제,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뉴 스타트에 오면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나을 수,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 치유돼요. 왜?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나잖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판인데, 병 하나 치유되는 거는, 그거는, 불도저 앞에 삽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와, 그렇지. 정말. 그런데 알고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고 보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야. 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기적은 없어. 기적이라는 게 왜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실 아침에 보신 이것도 결국 뭐예요? 네, 물고기의 성이 변한 건 기적이지. 물고기가 자기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고 그럴 수는 없죠.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기적이 보여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어떤 면이 기적이에요? 생각해낼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살려고. 예? 살려고. 네, 살려고. 살려고. 바다로 간다. 본능적으로 간다. 자, 그 본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본능. 자, 기적은 뭐냐고 하면. 왜 모든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냐?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가 어딘 줄 알고 갈까? 모르지. 근데, 살라고 바다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렇죠. 바다가 뭔지 지금 가봤어요? 안 가봤지. 그런데 바다로 간다는 것. 이제 그건 본능이다. 저 본능이라고 말씀하신 아줌마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믿게 생겼어. 맞죠? 예.
지금 뭐 암으로 왔지만은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당뇨가 나버린 것 같아. 당뇨가. 맨날 인슐린 주사 맞다가. 그렇죠. 인슐린 주사 안 맞은 지 날짜가 됐는데 혈당이 정상이야. 맨날 매일매일 맞아야 돼. 그게 뉴 스타트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를 보면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왔어. 멀리 1,300km가 떨어진 그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섬에서 이곳으로 온 거야. 뭐 하러 왔냐? 알라러 왔습니다. 아시겠죠? 50일 전에. 그러니까 알을 낳고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다시 오키나와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 거북이는 왜 여기 와서 알을 낳았을까?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다고. 얘들처럼. 자, 태어나서 알을 낳고 엄마 거북이는 50일 전에 벌써 떠나버렸어. 엄마도 없이 지금 모래구덩이 안에서 50일 후에 알에서 깐 거야. 자, 그래서 일제히 바다로 갑니다. 마치 모래구덩이 속에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우리 다 바다로 가자. 엄마가 바다로 가라고 그랬지. 그거 예.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게 눈을 뜨고 딱 보면, 와, 그런데 얘들이 바다로 가는 건데, 결국 종착역이 어디게?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가 어딘 줄 알게 모르게.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런데 오키나와로 가요. 기적이지. 기적.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마 내비가 있는 모양이죠. 내비 있어도 못 가요. 여러분, 내비 있다고 모르는데 찾아갈 수 있어요? 내비로 찾아갈 수 있으려면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입력을 해야지. 내비 있다고 무조건 내비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소가 있어야지. 얘들은 주소도 몰라. 내비 없어.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이 바다로 일제히 전원 바다로 향하여 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중구난방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 그렇죠? 우리 사랑이 새끼들 봤죠? 중구난방이야.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가자. 근데 가면, 여러분, 그 애들 이제 모래밭에서는 이렇게 걸어간다, 그렇죠? 걸어가다가, 보세요. 여기 이제, 요 두 마리는 제일 먼저 이제 바닷물에 도착해.
그러면 얘들은 물이라는 게 뭔지 알게 모르게? 몰라. 지금은 모래밖에 몰라. 그런데 드디어 이 파도가 와서 철퍼덕하면 즉각적으로 안 걸어요, 이제. 안 걷고 뭐 해? 아, 레슨도 안 받은 수영을 하네. 이런 게 다 기적이야. 그래서 앞으로 헤엄쳐 나가요. 자, 나가면서, 이제 한참 헤엄쳐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모르게 태어나서 내 인생을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뭐하러 태어나서? 목적지가 어딜까? 몰라. 얘들도 몰라요. 모르는데 정해져 있게 안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요, 얘들의 목적지는? 오키나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게? 그래서 목적지를 찾다가 찾다가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뭐, 죽으면 흙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 세상 어쩌고저쩌고, 몰라. 애매모호해. 그거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북이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북이를 봐라. 쟤네들은 어디가 목적지인 줄 모르고 가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어릴 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를 포기해요. 포기해버려. 저도 그거 꾸준히 생각하다가 자살할 뻔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거야? 그러면 살 이유가 없네? 그렇잖아요. 그게 올바른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갑니다. 한참 이제 물에 들어서 헤엄을 막 힘들게 치다 보니 이제 배가 고파. 그런데 뭐를 먹어야 될지 말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배가 고픈데, 뭐를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건 줄 이 거북이 새끼들 몰라요. 그런데 뭐를 먹어야 될지 정해져 있게 안 있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들 모르고,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물속에 보니까. 그런데 저 멀리 희끄무리 한 둥그스름 한 이런 것들이 허연 것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땡겨. 먹고 싶어. 하나님은 땡기게 할 수 있어. 무슨 물질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NPY. 그렇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를 어디에 보낼지 아신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옛날에는 전혀 맛없을 것 같았던 채식 건강식도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대로 하면 결국 내 체질하고 딱 맞아. 아시겠죠? 여러분, 술은 우리 체질하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저, 우리 술꾼 아줌마. 보세요. 술 안 먹고 건강식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당뇨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이게 모든 게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증오심, 분노, 이런 걸 하니까 다 우리의 그 본질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해파리들은 뭐, 빨리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와, 맛있어. 그러면서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여러분, 한 달이, 그건 두 달이 건 걸려요. 그동안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때마다 먹는 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이제 이유식을 할 때가 됐어. 그럼. 그 제가 좀 이유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게 안 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만든다고 바빠요. 계란 넣고 우유 좀 붓고 현미밥 좀 이렇게 해서 으깨고. 어쨌든 누구든 뉴스타트에서 현미밥 먹어. 근데 지금 잘 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먹는 게 탁 바뀌어요. 그것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눈으로 인생을 봐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하고 얘들하고 다른 점은 뭘까? 얘들은 정해 놓은 대로 해야 돼. 그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놓고, 선악과도 있다. 그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생명과만 선택하면 좋지 않겠냐?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에도 그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선악과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 이게 키포인트야. 아시겠죠? 왜?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안 만들어야지, 선악과 나무는. 그렇죠? 만들어놔도 어떻게 해놔야 돼? 울타리를 쳐놔야지. 또 울타리를 안 쳐놨으면, 하나님이 다 그 여자가 먹으려고 손을 딱 뻗을 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선택권 안 줘,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먹으려고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딱 따먹을 때 손만 딱 대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있냐나? 그랬을 거야. 먹으면 죽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선택권을 뭐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네가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요. 그래. 너희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구나. 너희는 다 죽어 이제. 근데 내가 너희들 죽는 거 볼 수 없어. 내가 하지 말란 거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제 곁에서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 자식들아. 죽으려면 죽어. 너희들이 선택한 걸 그 죽어. 그걸 안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너희들은 살아나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는 안 죽게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공짜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야. 그래 놓고 믿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믿음으로. 네. 믿어 달라는 거야. 그걸 안 믿고 꼭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저 아까 여기 강의실에 나오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우리 자유 게시판이란 데가 있어요. 거기 질문이 하나 딱 와 있어. 또 있어. 박사님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실천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놈 세상에서 그거 실천하면 호구가, 그럼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 모른다 해야지. 그렇지. 호구는 남한테 맨날 뭐요? 뜯기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야, 그냥. 이 세상은 그런 호구를 찾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삽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을 안 해도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칠 때 발생하는 그게 부딪히는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야.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늘에서 뭐라 그러면 돼? 그거 가능하니까 너희들 잘 해봐. 하는 놈은 천국 보내주고 뭐야? 안 하는 놈은 저 엉뚱한 데로 갈 거야. 그러면 끝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안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다 보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왜 내 마음에서는 자꾸 이러고 살기 싫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게? 이제 못하겠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내가 그거를 기다렸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로서는 불가능하면 나는 천국 갈 길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하여 죽는 거야. 예. 그때, 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해. 나는 믿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믿어줘서 고마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고약한 반응이 나와. 그러면, 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하고 천국 가게 돼 있네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술 계속 먹겠습니다. 다 해놓으셨다며. 아시겠죠?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의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면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와,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제 마음대로 앞으로, 지금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꽤 많아.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병폐야. 아시겠죠? 자. 무조건적으로 즉 사랑은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대박! 만들 살아도 되겠다, 이제. 어쨌든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이 모순을 풀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그 대박을 받았어. 와. 그러면 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해 놓으셨네요. 하나님은. 맞아. 그러면, 와, 감사해, 안 해? 감사합니다. 응, 천국 못 갈 놈이 천국 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와, 그러면, 그렇게 놀랍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도 흉내라도 내보고 싶지 않겠어? 그렇죠. 왜? 너무 고마웠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을까 안 전하고 싶을까? 그런데 왜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금방 어디로 가버려? 대박!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이 중간 지점을. 이게 문제예요. 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잘 못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도 구원 받았다. 자, 그러면 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른다고. 끌어오르지 말라고 그래도. 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와, 그러면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러면 배우는 여러분들도, 와, 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막 켜지고, 병이 막 낫고, 막. 암 말기가 막 낫고, 막, 당뇨가 나흘 만에 막, 없어지고. 우와.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아줌마가 더 빠르다고. 더 빨리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그동안 뭐 믿는다 캐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캐스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박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애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아들 잘라놨어요. 다 서울대학 나오고 막 고대도 나오고 막 자랑 막 하시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암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술하면 너무너무 귀찮아요. 수술 후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안 돼. 아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앞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애들이 다 뒤진 거야,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찾아낸 거야. 이거를 우리가 보니까, 엄마는 여기에 가야 되겠다. 그 결과가 막 나타나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거 보니까 막 이때까지 뭐 좀 하고 운동을 해봐도 뭐 당뇨 뭐 이런 거 암 이런 것 때문에 막 빌빌하고 막 진땀이 나고 조금만 걸어도 막 그런 분이 힘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지장에 네. 본래 기존 지식이, 잘못된 기존 지식이 좀 이게 무의식 속에서 충돌이 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야. 그럼 제가 답을 어떻게 제가 쓸까를 지금 궁리 중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까 그래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세요? 그런 기쁜 소식,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냐 없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진리를 실제는 알고 싶지 않는 분들이야. 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보장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얌체라 그래. 우리 구원받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이제 그래서 안 믿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건 뭐 그래요? 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을까? 그 이유는 이런 놀라운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듣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생활, 내 생각을 바꾸기 싫어. 그냥 그것만 보장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뭐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하나님은 다 보내주셨거든? 성령을. 그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드디어 뭐요?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탁 오시면, 와, 내가 이때까지 참 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때까지 살은데도 살아도 캔. 이거는 뭐를 안 받은 증거다. 성령을 받지 않는, 이미 주신 성령을 아직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세상에.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대로 살게 만들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실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래,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죽는다, 너희들을 위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살래? 철저하게 지킬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도 가르쳐.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키나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의 법, 그러면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전자에 기록하여.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유전자는 악령이 변질시켜 놓은 유전자야. 철저히 조건적 유전자야. 그러므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잖아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법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배운 그 무조건적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법 중의 법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무조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이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약속이야. 그거를 세계명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야, 그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겠지. 와, 그래서 그런 상태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 아주 이 부모들로부터 타고난 나쁜 조건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건적 사랑, 마음으로는 조건적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거를 고백하면 돼.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가망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걸 깨달아야만 뭐예요. 그런데 있잖아.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 아들을 대신 죽겠어. 그래서 내가, 나는 너희들이 가망 없이 죽는 꼴을 난 절대로 볼 수 없어.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야지. 박수. 그래서 애들이 결국은 오키나와에 갑니다. 어디로, 오키나와라는 지명도 모르고, 그거 이 애들이 갈 곳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압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증명을 했죠.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연어를 좋아합니다. 이제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가끔씩 연어, 연어 구워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어를 가끔은 근데 연어를 공부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연어 공부를 좀 해봤어. 그러니까 연어가 몇 가지 몇 종류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핑크, 코호, 층, 신욱, 사카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네,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시겠죠? 바다에서 안 태어나요. 산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연어가 강을 타고 어떻게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프를 막 해야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곰들이 기다리잖아. 곰들이 팍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서 그 끝에 도달하면 거기 이제 물이 별로 안 깊어요. 물이 얕고, 그 다음에 이 자갈돌이 많은 곳이야. 저도 그런 곳에 한번 가봤어요. 와, 엄숙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연어들이 그 알라로 올라고, 그 바위에 부딪히고, 막, 그래서 막 이게 피부가 벗겨지고, 막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큰 연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마 연어가 알을 탁 낳아요. 탁 낳으면 아빠 연어가 어떻게 샤 손살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수정을 합니다. 이제 우유빛 나는 걸 쫙 뿌려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엄마 아빠가 같이 죽어서 뭐가 되게 썩어서 새끼들의 먹이가 돼. 그것도 예수님 얘기 끝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죽어요. 죽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연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이 엄마 아빠들도 4년 전에 여기 거기서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로 가서 이 지금 다섯 종류의 연어가 이 태평양으로 가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밴쿠버입니다. 밴쿠버 여기가 이제 캐나다 북쪽 조금 내려면 이게 시애틀 막 여기서 이제 이 그래서 밴쿠버 시애틀 그 나 산이 참 멋있죠. 정말 경치 좋아요. 그 강도 많고 그 거기서 이제 연어들을 다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일로 내려오는데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어느 종이면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종, 핑크라는 연어는 여기서 출발점은 다 같은데, 와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런 여행을 4년 동안 해요. 그래서 4년이 딱 되면, 얘들이 4년이 지난 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딱 되면 태어났던 곳으로 어떻게 가요? 올라가. 자, 가요. 가는데 얘들이 아 나는 진흙후야. 나는 고호야. 알게 모르게 몰라. 그리고 이제 보면. 예, 이 진흙후들은 요 코스를 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태평양으로 돌아와, 이제 새끼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한다며. 정해진 코스. 자기들은 그 코스가 정해진 것도 몰라. 근데 정해진 대로 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T세포를 암세포 있는 곳까지 어떻게 보내는 거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출발했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길로 가는 줄 알아.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이 핑크란 놈들은 어떻게 갑자기 좌회전을 해. 그래서 유턴 하듯이 이렇게 가니까 다른 애들, 일로 가야지! 그럼 이 핑크들은, 걸로 가는 거예요? 걸로 갈라 그래봐야 안 가죠. 정해진 곳이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얘들은, 가이드 있게 없게? 가이드 없어. 엄마는 다 죽었어. 저 산속에. 엄마, 아빠는. 그래서 얘들, 신출내기들, 새끼들만 지금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엄마, 아빠 없이. 정해진 코스대로.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뉴 스타트라는 정해진 코스로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올라왔다. 그러면, 암도 좋고, 당뇨도 좋고, 그 코스에 대로 따라가면 돼. 예. 자, 그래서 각종 각기 다른 이 연어들이 각종 그 고유의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 이야. 이 코스를 연어들끼리 모여서 정했을 리는 없어요. 야, 우리 그 지도 좀 갖고 와봐. 우리는 어느 코스로 갈까? 그런 게 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나 정해져 있다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딱 깊이 보면 정말 심오한 진리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인간들은 이 코스대로 안 가. 일로 가다가 또 뭐 지 마음대로 일로도 가기도 하고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길을 헤매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리면 내가 코스를 잘 못 간 거거든. 한번 가야 될 길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오시는 거예요. 저도 뉴 스타트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의사로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왜? 환자에게 당신은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의사가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혈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암이 잠시 뭐요? 줄어들 수도, 이런 얘기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는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없는 의사가 돼버렸어.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그분이 분명히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보람있고. 그래서 암 걸린 것이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 안 걸렸으면 여기 오실 리가 없어. 그렇죠?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잠깐 설악산에 나왔다 보고 가지. 뭐를 뭐 10일, 20일, 뭐 맨날 풀만 먹고, 삼겹살도 못 먹고.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 있지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드디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들어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야, 길.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보고 따라와 봐라. 그러면 너희는 길로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참, 아,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질병에 한정을 하면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치유의 길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현대의학의 길에서는 내 자신도 내가 낫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가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제가 병이 너무너무 많았어.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병이 축농증이라는 병이에요. 축농증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축농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두개골 안에, 여러분, 통기타 있잖아요. 통기타는 그 소리가 기타줄을 착, 딩 하면, 딩 하고 울리잖아. 그래서, 소리가 통기타 구멍을 막아버리면 띵 하고 끝나지. 그러나 통기타 구멍이 이렇게 구멍 속으로 그 기타 통 속으로 그 음파가 들어가면 부릉 울리잖아.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우리의 음성이 이 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울려서 나가게 돼 있다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근데 거기에는 그 통을, 동공이라고 불러요. 동공. 미국 말로는 사이너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 통, 동공마다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은 이제 코하고 통에 있어. 그래서 이제 구멍이 있는데,
축농증은 뭐냐면 그 동공 안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생기고 맨날 염증이 생기고 정말 괴로운 병이에요. 그 왜 그러냐?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면역력이 강하면 그 박테리아가 그 동공 안에 들어와 살기가 참 좋죠. 참 온도도 적당하고 아주 축축하고 얼마나 좋아. 살기 딱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동공 안에 그 내면에 막 점막이라고 그러죠. 점막에서 그 병균을 죽이는 면역 물질이 조금씩 생산이 돼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균이 그걸로 많이 들어오죠. 들어와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면역 물질, 항체라 그러죠. 표면 항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생산이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탁탁 쳐도 그냥 아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막, 누르면. 그 뭐야? 이 안에 막 골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왜? 이게 눈, 왜? 이게. 여기도 동공이 있어. 그 다음에 귀 뒤에 동공. 그래서 여기가 맨날 곱는 거야.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이 막 이렇게 병이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지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맨날 피곤해요. 곰으면 이렇게 열이 쫙 나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맨날 빌빌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관지 전식. 전식도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 면역력이 강하면, 전식이라는 이 알레르기성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야. 그게 뭐 두드러기든, 뭐, 아토피든, 상관없이 피부 알러지나 모든 알러지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겨.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면, 이, over protection. 내 몸이 나를 과잉 보호를 하려고 그래. 왜? 면역력이 강하면 과잉 보호 안 해도 돼. 공기 중에 있는 먼지, 뭐 꽃가루, 뭐 박테리아, 들어오려면 들어와, 얼마든지 들어와.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다 처치해버릴 테니까 들어오면 뭐 들어. 그래서 그렇게 과잉 보호 작전을 쓰지 않아.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뭔가 먼지 속에 있는 박테리아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느끼면은 막 기침이 나고 막 콧물이 줄줄 나오고 코를 맨날 풀어야 되고 막 왜 코가 막 과잉 반응을 해.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코도 맥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지. 그게 면역력이 강하면 싹 없어져 버려. 뉴스타 조금 하면 싹 없어져 버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밥 먹었다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 거꾸로 식도로까지 올라와서 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 먹은 음식과 함께 위장에서 생산되는 위산까지 같이 올라온다. 그럼 환장해. 막 이 식도가 막 따가워 죽는다고. 괴롭게 살았어. 이제 그런 것, 그건 왜 걸리냐면, 식도가 끝나는 곳에 이제 위장이 시작되잖아.
그 위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밸브가 있어요. 밸브. 밸브. 그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유문이라고 합니다. 유문 밸브가. 그래서 문을 딱 닫아. 그래서 음식이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 음식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문 닫아요. 근데 이 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잘 돼야 돼. 예. 네. 근데, 예, 네. 이제 이 열고 닫고 이거는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자고 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경계통이 바로 자율신경이야. 네.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네, 사랑하고, 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기를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이 유문이 자, 왜?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걸 하는데 어떤 놈이 너무 미워 죽겠어. 꼴 보기 싫어. 아시겠죠?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새끼 생각만 해도 유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악령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음식 안 내려간다고. 그 스트레스.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에 그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진짜로 이렇게 80까지 살아있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불면증 걸려서 7살, 8살, 9살 때도 불면증이었어요. 세상에, 그 잠 잘 잘, 그 나이에. 이제 그럴 이유가 있어. 제가 태어나서, 이제 그 이유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유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금만 기분 나쁘다, 조금만 뭐 섭섭하다, 짜증 난다. 그러면 올라오는 거야. 유문이 딱 닫혀야 이미 위장에 들어갔던 음식이 안 올라오는데 이게 느슨해져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올라오. 그건 얼마나 다른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뭐 기관지 천식, 축농증 그만 해도 병이 세 가지 아니요. 거기다가 이제 소화불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십이지장, 궤양, 위산과다증, 뭐 이렇게 벌써 여섯 가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그 과민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면 막 어떤 때는 갑자기 똥이 마려 막. 그래서 후닥닥 화장실에 가면 또 똥이 안 나와 또. 하여튼 여러분 누구 닮아 비슷한 사람 저기 있다. 이제 그거 좋아질 거예요, 우리, 예. 우리,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고, 선생님 이름이. 진익원. 예? 진익원이요. 예. 진. 익원. 예, 우리 진 선생.
뉴스타트만 살았어, 내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병은 없지만, 예. 네. 예. 네. 이 같이 온 사람이 지금 마음이 뭐요? 생각이 이게 사고의 전환이 왔잖아요. 예. 네. 그니 이제는 이때까지 맨날 이것에서부터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와, 살았다. 예, 네. 네. 그래요. 우리 그 진생 사모님은 정말 깊이 깨달으신 이게 이게 전반적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걸 이제 탁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와. 네? 그렇죠. 네. 와. 이 거지 시스템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가다가 결국 모든 유전자는 모든 질병은 뭐예요? 하나님 속 안에 분명하구나 이거를 지금 느끼신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기는 내가 강의를 너무 오래 해. 아시겠죠? 예. 네. 왜냐면 오래 해도 재밌게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참 오래 하면 우리 저 박 선생이 힘들다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치질, 변비, 그 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내려가서 관절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발로 내려가면 무좀. 이게 막 병 없는 곳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으면 그 젊은 나이에 30대야 그때가. 젊은 나이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막 빠져. 그래가지고 머리 다 감고 나면 샤워장에 물이 안 빠져. 머리가 그 드레인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머리카락 다 건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물이 빠지고. 하여튼, 그래서 총 15가지 병이 있어. 그게 내가 30대 중반. 예. 이제 미국서. 참. 막, 돈 막 벌고 있을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돈 벌었다고 막 그다음 막 주식 투자하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러다가 또 막 신경 쓰고 막 뭐 이자율이 뭐 어떻고 뭐 몇 프로고 몇 프로 어느 은행에는 몇 프로고 막 뭐 하여튼 예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의사 미국 내과 의사요. 미국 알러지 의사야. 근데 내 전식 하나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거 안 낫는 거야, 평생 가야 되는 거야. 모든 병이 평생 가는 병이야. 제가 정말, 아니, 돈은 잘 버는데, 이게 몸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벤츠를 두 대나 사고, 그럼 제가 큰 차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게 작은 차야, 스포츠카. 근데 그 스포츠카가 큰 차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포츠카 벤츠가 너무너무 탐이 나.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사는 거요. 맨날 약 먹고, 맨날 약 먹고. 제산제 먹고, 아스피린 먹고, 항생제 먹고. 그러니 뭐 소화가 잘 될 수가 있나? 뭐, 엉망이죠. 그러니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있나? 와, 뉴 스타트를.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벌써 땅 밑에 가 있을 거예요. 참. 왜? 다 유전자가 다 켜져야 되는데 생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맨날 투자 생각이 나고. 그때는 세리토스 그 동네는 목장이었어. 소. 그 I-5 타고 지나가면 막 90. 소똥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런 동네. 그 이 사람들이 그 소똥 속에서 살고 있었지. 그런데 그 동네가 막 한국 사람들 판이야 지금. 아주 그 집 새로 짓고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갔어 제가. 한국 사람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운 현대 의학으로는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전망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딱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버려. 성경은 그거를 말씀으로 고친대. 그 말씀으로 병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만큼 제가 미워했던 말이 없어요. 그게 제가 연세대학교 이거 딱 댕길 때, 야. 의사가 병 고치지, 무슨, 뭐, 말씀이 어쩌고, 너희들 이거 믿냐? 근데 가만 보면, 걔네들도 안 믿어. 걔네들도 뭐 병 나면 다 뭐예요?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 고친다고 안 믿어요. 그 제가 볼 때 이상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는데, 뭐, 맨날 교회 다니고, 하는 얘들은,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병자를 본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자식들이 아무 말을 못 해.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것도 참, 참 놀랍잖아요. 그러고 뭐, 그렇게 15가지나 되는 그 온갖 잡병들이 내가 의사일 때는 이거는 나도 내 자신을 못 고치는 거야. 그냥 증세 치료밖에 못 해. 치유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배운 대로 하면. 그런데 치유자를 만나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뉴 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돈 잘 벌던
네. 그 미국 사는 그 개업을 프랙티스라 그래요. 그 프랙티스를 넘겨줘 버린 거야. 주고 산속으로 들어와서 뉴스타트 한다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다가. 그래서 참 뼈아프게 이혼도 하게 되고 애들도 엉망이 되고. 그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다 있네. 그러니까 그게 막 그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막 너무 저는 흥분됐어요. 진짜 있네. 와.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병원이 하기 싫지. 그렇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어떻게 깊이 들어가야지 뭐. 다 깊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생기야. 우와.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병 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한 몸으로, 뭐, 천식도 없고 아무 병도 없었으면, 뉴 스타트를 했을지 큰 빚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1년, 2년, 뉴 스타트를 해 가면서, 드디어 한 6년 만에 모든 병, 천식도 나버리고, 축농증도 나버리고, 모든 기관지, 천식도, 그 다음에 역류성식도염도, 축농증도 다 나버린 거야, 지금 다. 아시겠죠? 내가 의사인데, 내가 나를 절대 못 고쳐. 낫게 안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의학을 배우면. 그런데,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이런 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병 다 나버렸죠. 생기가 넘치고, 기쁘고, 그렇죠. 우리 나 선생님 오늘 다 아름다운 부부던데요. 우리 나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힘들게 힘들까 그래도 안 졸라고 눈을 부릅뜨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이번 기들은 다 챔피언들이에요. 내가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길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믿더라, 이거지. 근데 이게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뭘 좀 해드려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막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고 와 한번 야 지금 그래서 이제 천국은 뭐요? 구원이란 것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 쪽에서 끝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 그거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도 구원했대. 뭐 누가 구원하고 싶다 했나? 이렇게 대꾸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웃기는 얘기야. 택도 없는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다 믿어질 때 그 기쁨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이 탁 내 마음 속에 서면,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다 우리 동창들, 뭐 이런 친구들 하는 말이 서글프대요. 와, 이제, 살 날이 빤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이제 갈 데가 다 됐다. 그러면, 살 날이 창창하다 앞으로도 그럴 때는 힘이 나도 이제 보이네 이제 끝이 이러면 슬프죠. 그렇죠. 근데요 오늘 서울을 오늘 가을 날이야. 이제 단풍이 10월 달인데 우리 집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저는 옆에 다 단풍을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단풍을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날도 예 뭐 네, 그렇게 창창하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 뭐 1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후닥닥 하면 10년이고 또 후딱 하면 뭐 이제 100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단풍을 즐길 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런데 안 슬퍼요. 안 슬퍼. 왜 안 슬픈지 아세요? 나의 오키나와가 있잖아. 그 나의,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은 나의 오키나와에 가면, 이 단풍은 예고편밖에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예고편이 이 정도라면, 나의 오키나와. 기대하십시다, 우리. 아시겠죠? 기대.